안녕하십니까. 자, 신짜오 깍반.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 생활 한국어 3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까? 예, 꽃띠인 선생님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도 같이 나오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옆에 선생님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허동환입니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하고 저번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예, 저번에, 예, 몇 달 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지금, 예, 하노이, 그 한국하고 호치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한국어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 두 번째입니다. 자, 한국과 베트남의 비교. 자, 이 비교는 보통, 예, 소생이라 하이, 느억, 라반호아, 문화의 비교입니다. 문화 비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설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설날에 대해서 읽고 갑시다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예, 그때의 기억을 다시 생각해서, 자, 설날을 공부할 거예요. 자, 한국의 설날을 공부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설날에, 조상님들께 이렇게 절하는 거네요. 이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예. 예,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도, 예, 뭐, 반터, 이런 데서, 예,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죠. 예, 한국과 똑같아요. 그죠? 자, 어휘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휘 보세요. 자, 어휘, 먼저 들어보세요. 남다. 예, 따라해 보세요. 남다. 자, 남다는, 예, 델라, 예, 뜻입니다.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자, 일주일 전에, 못돈쩍, 일주일 전에 월급을 받았는데, 자, 월급이 뭐예요? 르엉, 예, 월급을 받았는데,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못돈 쩍라, 꼴르엉, 누마 버이절라, 건 햇띠엔.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콩꼬띠엔이에요. 예, 돈이 별로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 사람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자, 그 사람은, 응어이도, 예, 재산은 뭐예요? 딸산. 예,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죽다는 뭐예요? 예, 쯧할라멋입니다. 자, 죽다. 자, 따라하세요. 죽다. 예, 죽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남기고 죽었어요. 예, 죽다의 표현이 있는데, 이, 예, 죽다는 비주, 예를 들어서, 예, 베트남에도 멋 할라 쯧 할라 꽈더이. 예, 세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꽈더이 하면은 돌아가시답니다. 돌아가시다. 그래서, 예, 뭐 봄에 할라, 옹바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꽈더이, 예, 돌아가시다 표현했습니다. 이 죽다는 째시기 때문에, 예, 콤돛 안 좋아요. 자, 따라하세요. 죽다, 돌아가시다, 예, 돌아가시다, 예, 그렇게 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남다는 무엇 무엇이 남다 델라이 할라, 돈이 남아있다. 예. 선생님, 지금 돈이 1,000원 남았어요. 돈이 1,000원 남았어요. 예. 델라의 모닝원 토, 예, 1,000원 남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섭섭하다. 섭섭하다. 예. 자, 따라해 보세요. 태웠고, 따라해 보세요. 섭섭하다. 섭섭하다. 예, 섭섭하다는, 예, 호이띠에 카일라. 이거는 부언의 뜻도 있습니다. 부언, 슬프다의 뜻도 있습니다.
예, 슬프다, 섭섭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예,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비주 예문을 한번 보세요. 자, 친구 반 하고 네, 또 나하고 대화하는 건데,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자, 홈날랑아 이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홈날라 신냐고 엠.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몰랐어요? 콩비에다 몰랐어요? 하니까 아, 섭섭해요. 자, 몰랐어요? 섭섭해요. 예, 이건 띠의 뜻인데 슬퍼요의 뜻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섭섭해요. 예, 섭섭해요. 제 생일이에요. 예, 몰랐어요? 섭섭해요. 예, 섭섭해요 뜻이 있습니다. 자, 섭섭하다는 얘기는 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서운하다하고 비슷해요. 서운하다. 서운하다. 그래서 이럴 때 서운해요 쓸 수 있습니다. 서운해요. 제 생일이에요. 홈날라 생냐고엠 콩벨라이까. 아무도 몰라요. 부원람 띠에과 섭섭해요. 서운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서운하다. 서운해요. 예, 네오마 느테나의 셀라 부원. 예, 슬퍼요.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슬퍼요. 섭섭해요. 서운해요. 특히 예, 예, 친구가 철라탄티에 친해요. 근데 콩비 생일인지 몰라요. 섭섭해요. 예, 섭섭해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떡국. 떡국. 자, 따라해 보세요. 떡국. 떡국. 예, 떡국은 이 국 발음은 떡국 이렇게 파덤 느테나의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떡국. 예, 된소리 발음입니다. 자, 이 떡국입니다. 자, 그림 보셨죠? 자, 이것이 떡국입니다. 모난 한국, 한국 음식이에요. 이 떡국은 자, 키나안 언제 먹습니까? 예, 언제 먹습니까? 바로 예, 설날에 먹습니다. 예, 설날에 먹습니다. 떡국은 설날에 먹습니다. 자, 응아이 빈트어 뭐, 보통 때도 꽃에 안드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설날에는 설날에는 떡국을 꼭 먹습니다. 이렇게 떡국을 먹으면 예, 템 못 두어 있는 예, 한 살이 더해져요. 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국을 먹습니다. 예. 자, 그다음 단어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찌다. 찌다. 예, 따라해 보세요. 찌다. 찌다. 예, 찌다는, 또, 허베 뜻이 있습니다. 이 찌다는 여기에 선생님이, 아, 자, 비주 예문을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찌고 있습니다. 예, 찌는 지금 여기 불이잖아요. 이 불에서 여기 놓고 여기가 스팀 나오고 여기 이렇게 놓고 찝니다. 찌다하고 비슷한 거 끓이다도 있어요. 그죠? 끓이다. 끓이다는 뭐예요? 쏘입니다. 쏘이. 그래서 칵냥 달라요. 예, 찌다, 끓이다, 예, 달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찌다, 찌다, 예, 끓이다, 끓이다. 예, 칵냥 달라요. 그래서 감자를 찌다. 감자는 뭐예요? 예, 콰떠이. 예, 감자를 찌다. 떡을 찌다. 짤라 까이나일라 마잉. 예, 떡인 것 같아요. 떡을 찌다. 또는 찐 감자. 예, 찐 감자를 좋아해요. 자, 따라 해보세요. 찐 감자를 좋아해요. 예, 찐 감자를 좋아해요. 자, 그 찌다, 끓이다는 다 뭐예요? 예, 목깔끌라 너완. 예, 요리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죠? 예,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더하다. 더하다. 따라해 보세요. 더하다. 더하다. 자, 너희 또 크게 따라해 보세요. 자, 오늘 힘을 다 모아서 자, 더하다. 더하다. 예. 자, 더하다는 템 하일라 버의 뜻이 있습니다. 비주 예를 들면 이거는 뭐예요? 둘. 예, 둘에 둘을 더하면
더하다 여기서는 이거의 뜻이죠. 이제 더하면 사가 된다. 예. 예, 어떻게 해요? 베트남 말로 하이버이 하일라본. 그죠? 예, 둘에 둘을 더하면 사가 된다. 자, 따라해 보세요. 더하면 사가 된다. 여기에서 더하면은 네우템 말로 네우버이 뜻이지만 예, 똑같은 네, 베트남 말로 했죠. 그래서 둘에 둘을 더하면 사가 된다. 그다음에 더위는 뭐예요? 덥다에서 왔습니다. 자, 덥다는 뭐예요? 농. 예, 반대말은 예, 춥다죠. 예, 이것의 예, 쟁뜨 명사가 더위입니다. 쟁뜨 까이날라가 이제 까이날라 띵뜨 까이날라 띵뜨. 여기는 쟁뜨 어떻게 합니까? 추위. 예, 까이날라 쟁뜨 쟁뜨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위. 예, 쟁뜨 예, 명사입니다. 더위가 하루하루 더한다. 자, 하루하루 예, 템느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더한다. 항상 예, 매일매일 더 더워져요. 예, 더 더워져요. 예, 베트남은 호치민은 어때요? 호치민 날씨가 어때요? 예, 더위가 심해요? 예, 더위가 심해요? 예, 지금은 뭐 선생님 생각에 하여튼 탕무하이 예, 12월쯤 됐을 것 같아요. 12월은 호치민시의 날씨가 어때요? 덥습니까?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호치민에 사셨으니까 선생님 그 12월에 호치민 날씨가 어때요? 별로 안 더워요. 별로 안 더워요? 네. 그러면 언제 덥습니까? 4월 말경부터요. 네. 5, 6, 7월이 가장 덥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2월은 비가 옵니까? 비가 하루에 한두 번씩 옵니다. 아, 비가 하루에 한두 번씩 오니까 덥지 않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선생님 몰랐어요. 근데 12월에는 호치민의 날이 별로 덥지 않아요. 예, 네, 콤농남 별로 덥지 않아요. 이때는, 자, 이게, 이때가, 선생님, 우기인가요? 네. 예, 예, 이거, 이게 비가 오는 철입니다. 자, 이 무어, 비가 오니까 별로 안 더워요. 호치민은 4월에서부터 7월까지 덥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12월에 호치민에 갈 거예요. 네, 12월에 호치민에 갈 거예요. 예, 네, 안 더울 때.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휘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들어보세요. 세 배. 따라해 보세요. 세 배. 자, 세배하다의 표현인데요. 자, 이것이 지금 세배하다입니다. 세배하다. 자, 하다는 동뜨, 동사죠. 그래서 세배하다. 자, 인사하다. 이 세배는 언제 합니까? 예, 설날에 하는 것을 세배라고 합니다. 설날에, 안때다. 설날에 인사하는 것을 세배하다 합니다. 세배하다. 자, 따라하세요. 세배하다. 예, 세배하다. 자, 이게, 자, 남자는 어때요? 꼰짜야. 남자는 세배를 이렇게 해요. 누나. 여자는, 이렇게 합니다. 자, 펑깍, 방법이 탕냐 다르네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다 옷은 한복 입었네요. 그죠? 한복. 예, 한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뜻은, 설날에는 한복 입고 세배합니다. 한복 입고 세배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의, 예, 예,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세뱃돈. 자, 따라해 보세요. 예, 세뱃돈. 예. 이 세뱃돈 발음 어떻게 합니까? 파돈, 빠감 태당. 예. 세뱃돈. 예. 세뱃돈 이렇게 발음 납니다. 예. 따라해 보세요. 자, 세뱃돈. 세뱃돈. 예. 이렇게 발음 납니다. 자, 세뱃돈은 뜻이 뭘 것 같아요? 예. 이거예요. 몸뚜어.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죠? 비주, 예문 보겠습니다. 자, 세뱃돈을 주다. 자, 주다는 뭐예요? 그, 예, 세뱃돈을 주다. 세뱃돈을 받다.
세뱃돈을 주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누가 세뱃돈을 줍니까? 예, 누가 세뱃돈을 줍니까? 자, 응어일런.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죠. 그러니까 뭐 엄마, 예, 아버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세뱃돈을 줍니다. 누구에게? 예, 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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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오, 예, 손자들한테 주죠. 예, 손자들한테 예, 세뱃돈을 줍니다. 손자. 짜오들한테 손 이렇게 세뱃돈을 주죠. 뭉뚜어에 줍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예,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죠? 자, 설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좋아합니다. 예, 꼬둠컷 맞습니까? 예, 한번 보세요. 설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서 연띠엔 예, 세뱃돈을 받아서 틱 좋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세뱃돈을 받습니까? 세뱃돈을 받습니까? 아, 예,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많이 또 몇 살입니까? 어, 예. 근데 쬐권 어린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은 세뱃돈을 받습니까? 세뱃돈을 줍니까? 세뱃돈을 줍니다. 아, 세뱃돈을? 네. 예, 줍니다. 줍니다. 예. 어, 선생님은 누구에게 세뱃돈을 줍니까? 아들, 딸과 조카들한테 줍니다. 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세뱃돈을 줍니까? 아들, 딸과 조카들한테 줍니다. 들었습니까? 선생님은 세뱃돈을 줍니다. 예, 누구에게? 아들, 딸. 아들, 딸은 뭐예요? 꼰가이, 꼰짤. 예, 아들, 딸은, 아들은 뭐예요? 꼰짜이죠. 예, 아들과 딸, 그리고 조카에게 세뱃돈을 줍니다. 예, 세뱃돈을 줍니다. 예. 세뱃돈을 많이 주세요? 돈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줍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예, 세뱃돈을 많이 주세요. 예, 많이 주세요. 이런 뜻이 뭐예요? 니오띠엔이에요. 예, 많이 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콩꼬띠엔이에요. 예, 돈이 많이 없어서 연 이띠엔, 그 이띠엔 예, 좋은 돈을 조금 준대요. 예, 하,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화 하겠습니다. 자, 자, 설날입니다. 자, 아, 선생님이 마이 있고 여기 허동환 선생님이 예, 선생님이 수진 읽고 예, 여기 허동환 선생님 마이 읽고 자, 저희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네, 예, 들어 보세요. 자. 마이 씨,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설에는 베트남에 안 가세요? 예, 이번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큰 명절인데 안 가니까 엄마가 섭섭해 하세요. 그렇겠어요. 베트남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우린 떡국을 먹거든요. 베트남은 바잉쯩을 먹어요. 바잉쯩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죠. 아, 예, 들었습니까? 자, 물론 누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설에는 베트남에 안 가세요? 예, 이번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큰 명절인데 안 가니까 엄마가 섭섭해 하세요. 그렇겠어요. 베트남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우린 떡국을 먹거든요. 베트남은 바잉쯩을 먹어요. 바잉쯩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자, 마이 씨,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예. 설날이 가까워졌어요. 설날이 원래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탕하이, 예, 2월 달에 설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절라 탕하이죠. 그래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조금 있으면 설날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 설에는 베트남에 안 가세요. 자, 이번 설에는, 예, 뗐날, 자, 베트남에 콤디야, 안 가세요.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예, 짝라 엠스 에어라이 한국. 예, 한국에 있을 거예요. 큰 명절인데 안 가니까. 자, 큰 명절인데 안 가니까 엄마가 섭섭해 하세요. 섭섭해 하다. 아이, 누가요? 엄마가. 엄마가 섭섭해 해요. 왜요? 명절 때는 뭐예요? 떡과 자딘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마이 씨가 안 가요. 그럼 엄마가 부원 할라 뛰어 섭섭해 해요. 알겠습니까? 예, 섭섭해 하세요.
아, 그렇겠어요. 응인의태, 예, 동의하는 거죠. 베트남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자, 베트남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하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아예, 예, 응어의 한 꽉이죠. 응어의 한 꽉. 자, 우린 떡국을 먹거든요. 예, 중도에 한 떡국만, 예, 떡국을 먹거든요. 베트남은 맹징을 먹어요. 자, 따라하세요. 자, 베트남은 예, 맹징을 먹어요. 베트남 말로 한 뭐예요? 맹징인데 한국말로 바잉징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바잉징을 먹어요. 바잉징을 먹어야 예, 이거는 뭐예요? 바잉징을 먹어야 한 살은 뭐예요? 못두어이. 예, 한 살을 먹는 거죠. 예, 템 못두어이는 거의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자, 바잉징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이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수진 깎여물라 마이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마이 씨,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설에는 베트남에 안 가세요? 깎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렇겠어요. 베트남은 설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우린 떡국을 먹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읽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노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노이집에 예, 안때 설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설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맹징 먹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호치민에 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하노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서는 바잉징을 먹어요. 그래서 바잉징을 먹는 게 못템 못도에 한 살을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잉징을 먹어요. 호치민시도 그래요? 예, 호치민시도 바잉징을 먹습니까? 예,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호치민에도 바잉징을 먹습니까? 네, 먹습니다. 아, 선생님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바잉징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한국 떡보다는 네. 떡국보다는 맛이 없으나 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바잉징이 호치민에도 먹는 음식이네요. 아, 그래요?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호치민에도 바잉징을 먹어요. 선생님도 나안조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한국 떡국보다는 그냥 예, 떡국보다는 맛이 없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그랬습니다. 맛있어요. 왜냐하면 예,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는 예, 음식이 달라요. 그죠? 음식이 달라요. 한국 사람은 떡국이 더 맛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예, 짝라 아마 바잉징이 더 맛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잉징이 맛있어요. 라고. 예, 선생님도 바잉징을 좋아해요. 예, 바잉징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잉징을 먹는 게 예, 템, 예, 못도에는 예,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다 읽고 선생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진 읽고 예, 여기 있는 선생님이 마이 읽겠습니다. 자, 바잉징은 어떻게 만들어요? 바나나 잎에 하나하나 싸서 12시간은 쪄야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국은 어때요? 우리도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해요.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요. 우리는 뭉뚜어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들었습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잉징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 바나나 잎에 하나하나 싸서 12시간은 쪄야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국은 어때요? 우리는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해요.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요. 우리는 뭉뚜어이라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아, 대야,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잉증은 어떻게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요? 예, 너한테 나 어떻게 만들어요? 자, 만들다는 원래 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너완, 예, 요리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자, 따라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나나 잎에 바나나 잎, 예, 바나나 잎, 여러분이 바나나 배웠습니다, 그죠? 잎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꺼요.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예,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그림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다 예, 라입니다. 라 베트남 말로 그죠? 이게 잎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트남 예, 말로는 라의 뜻이죠. 그래서 바나나 잎에 하나 하나 싸서 하나 하나 싸다는 얘기는 물건을 싸다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연필입니다. 이게 종이로 이렇게 싸다. 예, 뭐뭐를 이렇게 싸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싸서 12시간은 쪄야 해요. 예, 뭐뭐 해야 해요. 예, 12시간은 뭐예요? 뭐에 할띵? 12시간은 쪄야 해요. 예, 찌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찌다 공부했습니다. 12시간은 쪄야 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이, 머테이잔 러울람.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한국은 어때요? 어, 한국라 안떼테나오. 예, 한국은 설날 어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도 떡국을 먹어야. 떡국 아까 배웠습니다. 그죠? 떡국 한번 더 보여줄게요, 선생님. 짠. 예, 이게 떡국이죠. 그래서, 자, 한국도 우리도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예. 예, 수익입니다. 그래서 한 살이 더해진다. 템 느어? 예, 뭐 해야지? 예, 파일 안 떡국. 예,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이 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해요. 세배하다 했죠? 인사하다. 세배를 해요. 세배할 때 예,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자, 노이테나 노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따라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베트남 말로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예, 목황 하이탕 쩍 우리 중도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예, 쭝남머입니다.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이 누구예요? 예, 응어이 베트남. 자, 우리는 뭉뚜어이라고 예,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예, 세뱃돈을 주다에서 왔습니다. 예, 쪼. 예, 세뱃돈을 주다. 아이들에게 쪼 쬐꼬나. 예,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줘요. 땡라지 뭉뚜어이. 예, 세뱃돈을 줘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에도 세뱃돈을 줘야 했는데 한국과 똑같아요. 예, 한국과 똑같아요. 한국에도 세뱃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줘요. 누구한테? 예, 이렇게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줍니다. 예, 보세요. 자, 우리 공부했는데 아까부터 우리 공부했던 거 이렇게 1번부터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 꼬호이 깎임 잘러이 대답해 보세요. 자, 이번 설에는 마이 씨는 베트남에 갑니다. 자, 이번 설에 예, 마이 씨는 베트남에 갑니다. 예, 꺼우나이 싸이 할라둠. 자, 이번 설에 마이 씨는 베트남에 갑니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선생님, 이번 설에는 마이 씨가 베트남에 갑니까? 못 가요. 못 가요. 예, 안 갑니다. 이번 설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번 설에는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죠? 한국에 있을 거예요. 자, 한국에 있으면 누가 섭섭해해요? 한국에 있으면
누가 섭섭해해요? 자, 누가 라이죠? 누가 섭섭해합니까? 예. 자, 선생님 한국에 마이씨가 있으면 누가 섭섭해합니까? 엄마가 섭섭할 거예요. 예, 엄마가 섭섭해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은 혹시 설날에 아이들이 집에 오지 않으면 섭섭합니까? 당연히 섭섭하죠. 선생님 질문한 거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만약에 내울 안때 라 꼰꾸어 옹어이 라 터이어이 라 콤됐냐. 집에 오지 않으면 야 잘라 부원 꼬부원 콤에 슬픕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떤니엔지 당연하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섭섭해요. 그러니까 봄에 엄마 아빠는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섭섭해합니다. 엄마가 섭섭해해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베트남은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자, 베트남은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예, 예, 너무 쉽죠? 잘라제 쉽습니다. 뭐예요? 예, 바잉찡이죠. 바잉찡을 먹습니다. 그럼 한국은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자, 한국은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예, 뭐예요? 예, 여기 있네요. 떡국을 먹습니다. 예, 떡국을 먹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베트남에는, 자, 설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베트남에서, 자, 설날에 아이들에게 주는 돈, 예, 쪼띠에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선생님 혹시 아세요? 아이들에게 주는 돈을 자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트남이요? 예. 아, 뭉뚜어이. 예, 뭉뚜어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세뱃돈. 예,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새 돈을 그냥 주는데 예. 베트남은 내가 보니까 예. 봉투에다가 예. 넣어서 예.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봉투에다가. 예, 예. 빨간 글씨로 써진 조그마한 봉투를 사가지고 예. 다 일일이 예. 좋은 새돈을 넣어서 예, 예. 예, 선생님 이게 거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한국은 세뱃돈을 줘요. 그죠? 세뱃돈을 주는데 한국과 베트남이 달라요. 왜냐면 한국은 띠엠머이 세뱃돈, 이렇게 새돈을 줍니다. 띠엠머이 새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 그러니까 은행에서 타이틀을 바꿔서 새돈을 줘요. 예, 찍띠에 직접 줍니다. 근데 베트남은 뭉뚜어이를 꼬 호바, 예, 봉투에 넣습니다. 홉라 머우지 색깔이 머우도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색 봉투에다가 넣어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봉투가 있으면 호바 이렇게 봉투를 열어야지 마뉴띠엔 얼마인지 알겠네요. 그죠? 한국은 직띠 예, 띠머이 돈을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와, 재밌어요. 하이과 재밌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회화 연습을 했고요. 자,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입니다. 자, 표현 연습은 자, 요리하는 거 공부하려고 해요. 자, 요리에 쓰는 용어예요. 요리, 자, 지금 여기 이 친구가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람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선생님하고 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지수, 제가 마이를 읽겠습니다. 자, 깎임, 예, 들어보세요. 마이 씨, 어서 오세요. 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지수 씨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 솜씨를 오늘 보여드리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김치를 볶다가 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마늘 등을 넣고 잘 끓이면 돼요.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어서 오세요. 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지수 씨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제 솜씨를 오늘 보여드리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김치를 볶다가 물을 넣고 고춧가루, 마늘 등을 넣고 잘 끓이면 돼요. 자,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자, 마이 씨,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오세요는 뭐예요? 예, 선생님이, 예, 디쩌, 예, 쩌이, 예, 마, 선생님이
친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어서 와, 어서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이거는 예, 이렇게 표현이 초대했을 때 초대받은 사람한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합니다. 그래서 마이 씨 어서 오세요. 저 예, M 지금 보이죠?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끓이다 뭐예요? 예, 끓이고 있어요. 당소야. 끓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게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 예, 김치찌개. 김치는 알죠? 김치찌개 하면은 김치찌개도 하나의 국, 김치 까잉하고 비슷한데 김치찌개, 김치국 이렇게 한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도 베트남 말로 하면 아마 까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지수 씨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예, 꽃에 너 완도 코마. 예, 지수 씨도 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떤니즈 뜻이죠. 자, 그럼요. 제 솜씨를 오늘 보여드리죠. 자, 제 솜씨 이게 뭐예요? 예, 솜씨. 자, 솜씨와 재주는 비슷한 말입니다. 자, 우리 배웠는데요. 따라해 보세요. 솜씨. 솜씨. 예, 재주. 제주, 예,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솜씨를 오늘 보여드리죠. 자, 홈나이 오늘 보여드릴게요. 예, 쌤쪼, 예, 보여드리죠. 솜씨를 보여드리죠. 하니까 저에게도 예, 쪼엠 알려주세요. 비쪼 알려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콤콜람 어렵지 않아요. 김치를 볶다가 김치를 볶다 볶다는 뭐예요? 잔이죠. 김치를 볶다가 쪼바우지 물을 넣고 예, 김치를 볶다가 물을 넣고 고춧가루 이 가루가 보시잖아요. 근데 고추는 뭐예요? 어시죠. 그래서 고춧가루 마늘 등은 뭐예요? 번번입니다. 번번 예, 마늘 등을 넣고 잘 끓이면 돼요. 예, 잘 끓이면 돼요. 예, 잘 끓이면 돼요. 마늘은 뭐예요? 예, 뭐 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춧가루, 마늘 등을 넣고 잘 끓이면 돼요. 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히읗쯔어 이해했습니까? 예, 지금 마이 씨가 지수 씨 집에 예, 쩌이, 뒷쩌이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씨가 아, 어서 오세요. 자, 지수 당남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당노안 예, 딱 너우한 김치찌개, 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씨가 지수 씨도 요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수, 꽃에 너우한 더코마. 그러니까 지수가 떤니엔츠 하면서 오늘 솜씨를 보여드리죠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아마 잘 끓이나 봐요.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 씨는 쯔어빌라 너우한 김치찌개 그래서 비에쪼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이 응이할라지 예 자 이쪼 엠 예 가르쳐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 씨가 어렵지 않아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자 요리하는 거 볶다 배웠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볶다 예 볶다 자 아닙니다. 자 볶다 예 그 다음에 끓이다 쏘이죠. 예, 끓이다. 예, 아까 찌다 배웠습니다. 그죠? 찌다. 예, 찌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 종류인데요. 고춧가루, 마늘. 예, 고춧가루, 마늘. 예, 따라 해보세요. 고춧가루. 예, 고춧가루. 예, 마늘. 예, 마늘. 근데 고춧가루가, 예, 한국과 베트남이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한국 고춧가루는 그렇게 맵지 않아요. 콩까일람 맵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그 베트남 고춧가루는 꼭 이장 잘라 까이 너무 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쌤? 맞아요. 예, 고춧가루 굉장히 맵죠. 짜네요. 선생님은 호치민에 계실 때 요리를 했습니까? 예, 혼자 요리해서 먹었어요. 혼자 요리해서 드셨어요? 예. 무슨 요리를? 한국 요리. 한국 요리요? 선생님은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일 요리 제일 잘하는 게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예요? 네. 그렇구나. 근데 김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 김치를 직접 만드셨어요? 제가 직접 사다가 예. 시장에서 사다가 김치를 담궈서 네, 드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요리를 잘 하시나 봐요. 네. 바쁠 때는 시장에 가서 사왔어요. 쇼파에서요. 아 그랬구나. 네, 저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 거 이해했습니까? 선생님이 베트남에 계실 때 직디엠 너완 직접 요리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 김치찌개를 예, 너완 요리할 수 있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요리가 김치찌개예요. 예, 제일 잘하는 요리가 김치찌개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서 예, 김치찌개를 끓여 드셨대요. 근데 틴투안 가끔 라콤코타이잔 시간이 없을 때는 DCOT 네 무어 예, 그러니까 슈퍼마켓 가서 사오셨대요. 예, 들으셨죠? 자, 그 다음에 요리 표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마이 제가 예, 선생님 지수 제가 마이 읽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 이 요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선 야채를 잘 썰어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마이 씨, 이 요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우선 야채를 잘 썰어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예, 예 들었습니까? 자, 마이 씨, 이 요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노원 테너, 이 요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니까 우선, 예, 우선은 뭐예요? 쩍, 예, 우선 야채, 저우와, 예, 야채를 잘 썰어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자, 튀기다, 볶다 비슷해요. 예, 근데 튀기다, 예, 예, 튀기다, 볶다, 예, 튀기다, 볶다가 비슷한데 조금 칸냐와 달라요. 예,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꼴라 콩빌라 너완 선생님 요리 잘 못해요. 근데 선생님 요리 잘하시니까 선생님이 예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튀기다 하고 볶다가 어떻게 달라요? 튀기는 건 기름을 많이 식용유를 많이 붓고요. 넣었다가 바로 이렇게 네, 건져내는 게 튀기고요. 볶는 것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약간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저어주면서 그렇게 볶는 거예요. 아, 이해했습니까? 예. 네, 선생님이 나중에 베트남에서 아마 직접 너완 요리해 주실 거예요. 자, 튀기다는, 원래 튀기다하고 볶다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도 두 개 다 이게 아니지만 튀기다는 얘기는 저울을, 기름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넣었다가 살짝 넣었다가 확 빼내는 거고, 볶다는 잔 해갖고 시간이, 예, 터이잔 날, 허이러우, 예,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즉 볶다예요. 예, 우선 야채를 잘 썰어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짜드몬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따라하세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요리 세 번째입니다. 예, 요리 세 번째입니다. 자,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마이, 옆에 선생님 지수에서 읽어볼게요. 지수씨, 이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비빔밥은 고추장이 맛있어야 해요. 물론 야채를 잘 볶아야 해요. 오이나 당근은 볶지 않아도 돼요. 지수 씨는 남자인데도 요리를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1등 신랑감이죠. 맞아요. 누가 신부가 될지 좋겠어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 지수 씨, 이 비빔밥 정말 맛있어요. 비빔밥은 고추장이 맛있어야 해요. 물론 야채를 잘 볶아야 해요. 오이나 당근은 볶지 않아도 돼요. 지수 씨는 남자인데도 요리를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1등 신랑감이죠. 맞아요. 누가 신부가 될지 좋겠어요. 네, 들었습니까? 자, 보세요. 지수 씨 하면서 이 비빔밥은 예, 모난항거 한국 요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비빔밥은 어떻게 만드는지 너완 테너 보세요. 비빔밥은 고추장이 맛있어야 해요. 예, 고추장이 맛있다. 고추장은 뭐예요? 떵엇입니다. 떵엇. 고추장이 맛있어야 해요. 물론 떤니에 야채를 잘 볶아야 해요. 예, 볶다는 얘기는 아니죠. 잘 볶아야 해요. 야채를 잘 볶아야 해요.
이거 여러분 보여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예, 오이입니다. 오이. 이것은 예, 당근입니다. 까로 아, 예, 아, 당근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당근. 예, 당근. 예, 따라하세요. 자, 오이. 오이. 예, 그래서 물론 야채를 잘 볶아야 해요. 오이나 당근은 볶지 않아도 돼요. 예, 볶지 않아도 예, 꿈쩍 돼요. 지수 씨는 남자인데도 뭐뭐인데도는 예, 막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주. 남자인데도 막주의 꼰짜인데도 요리를 잘 하시네요. 예, 너완서 또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1등 신랑감이죠. 자, 신랑감은 예, 이 뜻입니다. 자, 1등, 1등은 뭐예요? 트엿입니다. 자, 1등 신랑감이죠. 맞아요. 누가 예, 누가 신부가 될지 좋겠어요. 신부 신랑이죠. 누가 신부가 될지 좋겠어요 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오늘 연습이 있습니다. 자, 연습은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짧은 글을 짓는 거예요. 예, 짧은 글, 람꺼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네, 람발답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읽고 갑시다 하겠습니다. 자, 읽고 갑시다. 예. 예, 보세요. 읽고 갑시다. 자, 읽고 갑시다. 선생님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주세요. 선녀와 나무꾼. 나라마다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나 엄마에게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에도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어머니와 둘이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다친 노루를 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노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노루는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녀들이 목욕할 때 마음에 드는 선녀의 옷을 감추라고 했습니다. 노루는 선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넷 낳을 때까지 선녀의 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노루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아름다운 선녀와 결혼했습니다. 나무꾼은 아이를 둘 낳을 때까지는 옷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셋 낳았을 때 나무꾼은 선녀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꾼은 옷을 숨긴 일이 선녀에게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루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을 때 선녀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한 아이는 없고 두 아이는 양손에 안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무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들었습니까? 예. 자, 보세요. 읽고 갑시다. 이거는 길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얘기를 선생님 한번 설명할게요. 선녀와 나무꾼은 한국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응아이스어, 옛날부터 쥔,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선녀는,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선녀예요. 선녀. 예, 선녀입니다. 예, 이 사람은 나무꾼입니다. 나무꾼. 예, 나무꾼이 뭐예요? 나무는 뭐예요? 꺼이죠. 나무를 하는 사람이 나무꾼이에요. 응아이스어, 옛날에는 나무를 산에서 해서 예, 반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 먹고 살았어요. 그런 나무꾼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 선녀하고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근데 나무꾼은
예, 철렁이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예, 쯔어크와이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 어느 날 산에 가서 이 노루를 만났습니다. 노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노루가 예,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이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노루가 정말 고마워서 나무꾼에게 예, 하나의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이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 예, 선녀들이 목욕하는 것, 땀 목욕하는 곳을 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쁜 선녀의 옷을 예, 감추라고 했습니다. 옷을 감추다 예, 배웠습니다. 자, 옷을 감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노루가 이렇게 얘기해 준 대로 선녀의 옷을 감추었습니다. 예, 선녀의 옷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무꾼하고 선녀는 예, 깨톤 결혼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선녀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예, 갈 수 없어요. 콤디젠 예, 하늘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무꾼과 선녀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노루가 꼬헨 약속을 했는데 아이를 꼬나 네 명 낳을 때까지 싱꼬나 보능어 예, 네 명 낳을 때까지 옷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무꾼은 항상 미안했어요. 예, 선녀에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노이조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이 선녀가 아이를 셋 낳았을 때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녀가 어느 날 얘기